투자추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 가운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돈이 되는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이번 주는 젠슨황의 컨퍼런스 콜 발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었던 빅 이벤트,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드리겠죠. 우선 시장 예상치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괜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정규장에서도 6% 이상 급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어제 뭐 한 6시쯤에 네. 실적이 나온 걸 보고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잘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갑자기 뭐 6%, 네, 7% 뭐 더 떨었다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저널리즘이나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사실은 너무 시장이 이제 과민 반응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과민 반응할 수 있는 근거로 너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근거가 된다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2분기 그다음에 총 매출 이익률.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률을 하면 이제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것이 총 매출 이익률인데 총 매출 이익률이 전분기보다 좀 줄었다라는 것을 그나마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줄었다는 것이 제조업이 75%의 총 매출 이익률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넘사벽 수준의 엄청난 이익률이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엔비디아 실적을 뭐 7%, 6% 떨어뜨린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루가 지나서 미국 시장에서도 나온 얘기가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저랑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은 총 매출 이익률이 하락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했으니까 네. 골드만삭스 정확한 말이 총 매출 이익률이 하락하는 것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믿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나마 네. 근거를 찾으려면은 총 매출 이익률이 하락한 것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바이탈날러지라고 뭐 일반인들 잘 모르시지만 어떤 그 거기도 유수의 이제 금융기관인데 거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단점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왜 이 주가가 떨어지 모르겠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시장 반응은 과민 반응이고 과민 반응한 것이 되게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1년에 몇 번 없는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 투자에 따른 과실을 수익률에 대한 그 자세한 인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를 향한 뭐 이야기가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도 저평가다, 지금도 사야 된다, 앞으로 성장성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시장에서 과민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좀 AI 시장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키워드로 꼽았던 그 코멘트 자체도요 굉장히 좋았어요. 우선 H100의 칩 수요는 뭐 여전히 대단하고 블랙엘도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엘에 대한 그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했거든요. 컨콜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컨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사실 1분기가 아니라 올해 4분기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흔들렸다는 것도 의아했거든요. 그 블랙엘 출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사이에 이제 엔비디아의 잡음이 좀 7월 25일쯤 있었는데 그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의 어떤 그 언론에서 그 블랙엘에 대한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려가지고 생산이 늦어진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분기에 블랙엘이 생산할 것이다. 출하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심한 어떤 그 오류는 아니었어요. 분명 오류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도 당연히 이제 컨콜에서 이제 그 젠슨황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컨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미미한 어떤 오류는 있어서
그 연기가 됐다. 두 달 정도 연기가 됐지만 4분기에 이제 출하가 된다. 생산이 아니고 출하입니다. 생산과 출하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생산이죠. 출하는 뭐냐면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네. 다르죠. 그러니까 출하라는 건 그만큼 고객의 수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 있기 때문에 4분기 출하 가능하다. 그러면 처음에 잡음을 일으켰던 인포메이션에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1분기였는데 내년 1분기 아니고 불과 두 달 정도 미뤄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우려가 심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만약에 4분기에서 두 달 빨리 출하가 됐다면은 총 마진 이익률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3% 낮아졌고 78%에서 75% 정도 낮아진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어제 같은 장외에서 그 하락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78에서 70을 낮췄다는 게 그렇게 네. 대단한 건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과민 반응하고 비이성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으로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도 사실은 일정 이상 희석이 됐고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건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블랙의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도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가 HBM이라는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를 여는 또 축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두려움이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줄어드는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M7에 있는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면서 지출을 막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실적이 지금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좀 급락을 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럼 대표님께서는 거품론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론 때문에 아까 7월 25일 이후에 조금 네. 다른 또 한 주 정도 있어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몇 주 사이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빅테크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 2주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구글이 이제 생성형 AI를 갖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서버에서 이루어진 거 말고도 구글이 그 생성형 AI를 갖고 무엇을 하고 있냐? DNA 시퀀싱, 그러니까 DNA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자료랑 다른 어떤 의료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의료 진단 서비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 생성형 AI,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H100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아마존에서, 우리 아마존에서 원래 내놓은 이렇게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알렉스라는 이제 그 서비스인데, 알렉사를 갖다 새롭게 우리가 혁신해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MS 오피스 365를 쓰신 분들 다 아시지만 이미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그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이제 그 문서 작업이나 다른 걸 찾는데 훨씬 원활하게 하는 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걸 유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해서 기존의 제미나이에서 라이브라고 하는 거 하나 붙여가지고 사실상 슈퍼앱의 초기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가 야, 이번 주 토요일 영화 보면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그 한마디 했을 때 그 제미나이 라이브를 갖다 영화를 갖다 추천도 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결제까지 다 자동을 해주며 그 당시 스케줄표를 우리 구글에 달력표가 있으니까 스케줄표를 네. 확인을 해서 내가 몇 시까지 어떻게 이동하기 때문에 요 시간대가 9시 시간대 영화가 제일 적합하다는 거지 다 한 번에 알려주는 이게 슈퍼앱이거든요. 우리한테 일종의 그 엄청난 비설 개인 비설 갖다 붙여준 건데 그 제미나이 라이브를 갖다 유료화를 하겠다고 이제. 구글이 지난주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엄청난 자본 지출에서 실제 매출 어떻게 일하는지를 갖다가 각 회사마다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예시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젠슨 황을 그때 엔비디아가 걱정해야 될 사안이냐. 거기까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열심히 파는데 이 반도체 갖고 어디 쓸 것이냐 갖고 삼성전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구글이 사가군, 애플이 사가군 자기가 알아서 이유가 있으니까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너무나 그때도 AI 회의론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어저께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벤트는 한다면 9월 17일 미국의 FOMC가 열립니다. 그럼 FOMC 열릴 때 현재 추세로는 당연히 25BP를 이제 인하할 거라 여겨지고 그 사이 몇 가지 지표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내일자 나올 이제 그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네. 고용 지표가 있고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사실 25BP에서 50BP 갈 거냐 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25BP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주식주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하하면은 당연히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니까 그 자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누구 말대로 그 자금을 갖고 코인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 자금을 갖고 네.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자금을 갖고 그동안 못 샀던 그 테슬라를 빌었던 고가의 장소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 자금이 기관 투자들에게 흘러나가면서 그 자금을 갖고 주식시장에 살 거라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네. 인하가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면 시장에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기업의 매출과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반론이 있고 이례적인 게 있는데 네. 만약에 페드가 50BP를 내린다면 50BP는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50BP를 내린다면 그거는 경제 침체에 대한 신호로 해석이 돼서 그래서 사실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폭락할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제 2분기 그 GDP를 얘기했는데 2분기 GDP가 사실 괜찮았어요. 3% 나왔어요. 3% 나왔어요. 그러면 침체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침체인 거지 미국 같은 큰 나라가 3%를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네.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저는 50BP를 기록할지라도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오히려 주가랑 매출이 올라가는 중요한 탄력 모멘텀이 된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 날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번에 주가 하락을 갖다가 만회하는 그런 추세로 갈 거라 보고 그렇다면 9월 17일 날을 25BP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 보시면서 또 한번 결정하시면 좋은데 설령 25BP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주가 떨어질지라도 그거는 이번과 같이 똑같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젠슨왕의 코멘트를 이야기를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국내 이슈 가운데 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의 인버스터 데이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한 주주 환원 정책과 앞으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주하는 정책을 네. 열심히 펼치겠다.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열심히 펼쳤을 때 지금 시청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내 배당 수익이 늘어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큰 돈을 굴리는 몇천 원, 몇 조를 굴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대차 같은 데서 우리가 주주하는 정책을 펴서 안정적으로 배당이 5%가 나온다. 이건 엄청나게 환호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 자금 현대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틀 전에 정재훈 사장이 이 얘기를 오후 2시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전해 듣자마자 그게 바로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정재훈 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맥락대로 그대로 만약에 진행해 나간다면 주가에 엄청난 이제 붐업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렇다면 현대차가 돈 벌어서 그 매출도 올려야 되는데 550만 대를 2030년에 팔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아차가 2030년에 발표한 거랑 합치면은 거의 1000만 대 육박하는 그러면 넘버3를 확실히 굳히는 동시에 완성차 전체에서 넘버3를 굳히는 동시에 넘버2도 사실은 격차가 얼마 안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에 인베스터에서 정재훈 사장께서 내가 주주하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4%, 5%의 배당이 확실하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실현을 하겠지만은 실현을 하기 위한 저변. 예를 들면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못 올린다. 완성차 그만큼 못 팔린다. 그러면 사실은 여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사실은 또 지지부진하겠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시면서 현대차의 이번에 인베스트에 대해 그다음에 주가의 어떤 변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라 주가도 더 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와 비교한다면 주가는 아직은 좀 낮은 곳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레벨업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될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실제로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실현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1등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완성차 전체에서 네. 1등이 토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입니다. 3대차가 3등인데 만약 2등을 갖다가 된다 그러면 완성차 제조업에서 세계 2위를 일군 제조사가 어디냐라면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 1위를 일궜던 제조사를 갖다 떠오르면 어디냐면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수년간 적자를 갖다 무릅쓰고 그때 이병철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지는 그 두 회장께서 네. 열심히 신념과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현대차가 세계 2위에 완성차가 된다는 것은 그걸 아까 이건희 회장 때로 이제 복귀해 본다면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이건희 회장만큼 뛰어났다면 이걸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복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우리가 보듯 현대차, 현대그룹으로 대변되는 열심히 네. 새벽부터 일해서 막 밀어붙이고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맥락으로 했을 때 과연 2등이 될 수 있겠는가? 세계 완성차 2등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희 회장 수준의 탁월한 경영권을 갖고 경영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주시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가 그 전기차 캐즘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좀 돌파하는 방안으로 하이브리드 쪽을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사실 현대차의 또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뭐냐면 네. 시장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바꿔요. 전기차 시대가 될 것 같으니까 정의선 회장이 밀어붙여가지고 수조원을 부어가지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좀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리드가 도요타가 이제 1위를 구가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도요타의 이제 프리우스 아주 엄청난 상품이죠. 그 프리우스로 이제 진격을 해서 도요타가 이제 세계 1위를 구가하고 있는데 현재도 발빠르게 전기차 더 이상 이제 중점 두지 말고 우리 하이브리드 가자. 그래서 그 이번에 인베스트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갖다 대량으로 판매하겠다. 심지어 현대차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제네시스 모델 모든 모델에 하이브리드를 갖다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런 것을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전기차 대해서도 캐짐을 뛰어넘고 2030년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판매대수 올리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200만 대예요. 200만 대는 뭐냐면 지금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 이전에 현대차가 이미 발표했던 계획이 200만 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지현 사장 입장에서도 사실 생각보다는 2030년에 전기차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여전히 정지현 사장 입장에서 누구나 다 아는 전기차 시장이 네. 이제 화랑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돼야지 공화당이 당선된다면 사실 IRA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 지원책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또 이끄는 두 인사의 연사의 발언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연사의 발언을 통해서 투자인들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